내가 왜 이렇게 소질이 없지? 포도가 구겨졌어요.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우입니다. 오늘은 푸찌푸찌 아토구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시트, 구미가루, 여러가지 색의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강아지, 체리, 포도, 버스, 하트.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틀을 선 따라 잘라주세요. 물을 아래에서 두 번째 선까지 넣어줍니다. 여기에 초록색 가루를 넣고 천천히 잘 섞어줍니다. 수제 향이 나요. 이런 틀에 지금 만든 물을 스폰지로 같은 양씩 나눠서 넣어줍니다. 은표 모양 틀에 물을 가장 아랫선까지 넣고 그리고 색깔 가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빨간색은 포도향이 나요. 냄새 포도향이 진짜. 색이 소다 향이 나요. 노란색은 레몬 향이 나요. 이 중에서 구미에 들어갈 그림을 정합니다. 저는 하나는 버스고 하나는 계란 포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림 위에 틀을 올려줍니다. 마른 틀에 기본 색깔을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라색, 주황색, 초록색을 만들었어요. 그림에 맞는 색깔에 스포이트로 떠서 떠들어줍니다. 다른 곳에 있어. 오, 이건 되겠다. 틀리다 귀가 앞으로 뛰쳐나왔어. 어떻게? 마지막으로 구미가루를 그림 틀에 살살 꼼꼼하게 뿌려줍니다. 이 언니가 찾아놓은 거 웃겨. 후지산 웃겨라. 이게 실패.
너무 웃겨. 백두산 외딴 마을에 걸어쓰기 시험에 백두산은 다 뿌렸으면 이 상태에서 2분 기다려줍니다. 2분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꺼내보겠습니다. 포도 살짝 준비했다. 버스가 구겨졌습니다. 강아지는 그나마 잘 된 것 같지만 버스는 꺼낼 때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버스는 완전히 사고가 났어요. 바퀴가 여기 삐져나왔고. 구미가 찐득찐득하고 이 알갱이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포도가 구겨졌어요. 강아지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부찌부찌 아아또구미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실패가 많았지만 알갱이 떨어뜨리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구미 가루 뿌릴 때랑 구미를 꺼낼 때 살짝 실패했었지만 맛은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또 만나요.